33초 안에 익히는 아, 알아. 창원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알아.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볼견,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발견, 발견, 발견이야 할 때 볼견. 못 찾아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게 발견이야 할 때 볼견 부수가 들어있고 현재, 현재, 현재이지 할 때 나타날 현에 볼견. 지금의 시간이 현재이지 할 때 나타날 현에 볼견 부수가 들어있으며 관광, 관광, 관광이야 할 때 볼관에 볼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게 관광이야 할 때 볼관에 볼견 부수가 들어있고 자각, 자각, 자각이야 할 때 깨달을 가게 볼견.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게 자각이야 할 때 볼견 부수가 들어 있습니다. 아하 알아. 창문틀 한자 학습법에 획수에서 익혔던 눈빛까지 어진 사람을 볼 때면 볼견. 눈빛까지 어진 사람을 볼 때면 볼견. 눈빛까지 어진 사람을 볼 때면 볼견. 원장님, 눈목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익히면 되나요? 예, 눈빛까지 했네요. 눈빛까지는 뭐예요? 네, 눈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9번째 부수에서 익혔던 내용입니다. 눈목 한번 보실까요? 멀리서 온 세 사람의 눈, 눈목. 멀리서 온 그랬어요. 멀리서 온 할 때 뭐가 떠올려집니까? 예, 멀경입니다. 멀경. 세 사람의 눈 그랬어요. 뭐예요? 석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눈목이라고 하는 부수를 우리가 이미 익혔댔습니다. 원장님, 어진 사람님 발으십고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어진 사람을 그랬어요. 어진 사람 하니까 뭐가 떠올려지나요? 어진 사람인 발이 떠올려지죠. 어진 사람인 발. 자, 이거는 우리가 열 번째 부수에서 익혔던 겁니다. 위를 보시고요. 삐나리자가 거위를 돌보니 어질도다 어진 사람인 발. 삐나리자가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삐침별, 삐침입니다. 거위를 돌보니, 거위가 뭐였습니까? 새을 오른 갈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진 사람인 발을
우리가 익혔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볼견을 보시면 눈빛까지 어진 사람을 볼 때면 볼견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눈빛까지도 참 어질게 보이는 그런 어진 사람을 보고 있는 장면, 이걸 느껴야만이 여러분들은 눈목과 어진 사람인 발이 합쳐져서 볼견임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딱 볼견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눈목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순, 다음 밑에 여섯, 일곱 어진 사람인 발까지요. 이래서 볼견의 획순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물을 살펴본다는 뜻의 부수 글자 볼견. 볼견? A radical letter meaning looking at things with one's eyes wide open. 눈에 발이 달려있듯이 나타난다는 뜻의 글자 나타날현. 나타날현. The letter showing appearance as if one's feet are in one's eye. 원장님. 지금 익히고 있는 우리말과 아홉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재밌고 쉬우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하라 한자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HWP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